round decision. Dance that away. There's no more rules. Nothing's in your way. No one's gonna hold you back. Enjoy this fancy night. Don't you really wanna feel what's in your heart? Don't you really wanna see who's in the heart? Stopping you back. Your thrill in smoky blurry light. And there's another way. Don't leave me, oh. Your feel in smoky blurry light. And there's another way. Ain't nothing gonna stop me tonight. Stop me tonight. Stop me tonight. Ain't nothing gonna stop me tonight. Nothing gonna stop me tonight.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아, 갑자기 놀라셨죠? 예, 지금 이렇게 화면도 지금 꺼져 있을 테고, 예, 갑자기 왜 왜 카메라가 오프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예, 카메라가 오프되어 있는 이유는 뭐 고장났다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에 좀 우여 있다라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지금 좀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뭐 정확히 이제 뭐 어제 제가 그 방송을 좀 안 했었던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아마 아는데 그 이유는 뭐 아는 것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뭐 이런 말하기에 뭐 하겠는데, 제가 좀 부모님하고 어제 좀 잔소리 좀 듣다 보니까, 예, 좀 어제 일을 좀 쉽게 잊을 리에는 잊을 수는 없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뭐 제가 그 몇 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을 아마 겪었었던 걸로 아마 기억하는데, 물론 예, 방송을 아예 쉬고 있었다 4년 전인가? 4년 전일 거예요. 4년 전에 한 번은 예, 그런 적은 있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예. 물론 제가 그때는 제가 회사 그 실수 때문에 예, 그 뭐라고 하지, 심할서라고 하지, 심할서를 한 몇 번은 예, 썼던 기억은 좀 있어요. 예. 물론 뭐 그러니까 뭐 좀 아 좀 우울해도 뭐 나는 이견이긴 했거든요. 근데 아 부모님 관련한 거 일에 대해서 제가 아 좀 많이 좀 안 좋은 기억이 좀, 물론 제가 이런 말하기 뭐 하겠습니다만, 예, 여러분들 아마 그 8,90년대 생들이라면은 아마 그대로 태어나실 겁니다. 아마 이런 거 가지고는 또 뭐라 그런다 뭐 이런 그런 거 다 겪어봤을 텐데라고 생각하실 분도 아마 계실 거란 말, 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그게 지금 아직까지 저도 응어리가 좀 남아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뭐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어제 제가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그 한 이틀 전에 뭐 방 정리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빨래를 좀 하다가 오늘은 좀 녹음해요. 이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 것들 있고 하니까, 물론 나중에 또 게임 방송 할 예정일 때는 다시 키니까 그거는 좀 너무 걱정해. 오늘만큼만은 좀 이렇게는 하는 거니까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좀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하고 오늘 좀 빨래도 하고 모두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좀, 아니, 저희 어머니가 좀 쉬고 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좀 일하러 왔었고. 그 당시에, 저희 엄마가 좀, 빨래 좀 돕고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빨래 놀고 그랬는데, 그러다 한 몇 시간 후에, 제가 빨래 놀는 걸 보시고는 좀,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좀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 제가 뭐 나이가 이제 40 다 돼가는데 이게 뭐한 짓이냐라고 하면서, 뭐, 그냥 좀 뭐랄까 심적으로 좀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예, 물론 빨래 넣는 거에 있어서는 뭐 다 알다시피 뭐 잘 넣을 수도 못 넣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거 가가지고 뭐 트집 잡을 일이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유별 났어요. 상당히 유별 나가지고 뭐 하나 뭐 똑바로 안돼 있다니 뭐라니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서 뭐 잔소리를 해가는데, 물론 잔소리야 조금만 하면 됐는데 이게 막상 이게 좀 상당히 좀 길거든요. 물론 더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헤드셋을 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영상 본다든지 그냥 무시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자기 뭐 이삿짐 뭐 보면서 뭐 누구 뭐 잘 나가가지고 뭐 결혼하니 뭐하니 그런 얘기를 계속
계속 그거를 이제 연달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뭐 의사인데 뭐 너는 지금까지 뭐 하냐 뭐 이러면서 동생까지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제가 실업자이다 보니까 네. 실업자이다 보니까 좀 그러한 거를 좀 이해는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진짜 그래. 진짜 멜로님도 뭐 진짜 보면 좀 그럴 수 있겠지. 진짜.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좀 예, 잔소리를 한 시간 이상 듣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모님이 좀 이사하면서 뭐 다 여러 사람 만나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막 뭐 고급 뭐 예를 들면은 뭐랄까 그 고급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뜯지도 않은 거 그 화장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화장품들이라든지 뭐 책 같은 거를 막 가져오면서 막 내가 누구 만났는데 그쪽 잘 나가는 집안이다라고 하면서 막 저를 완전 거들먹거리게 하거든. 근데 그 거들먹거리는 게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제 동생까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 근데 동생 같은 경우에는 무시는 하죠. 저도 좀 무시는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게 또 뭐 어딘가 삐끝나기라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빨래 넣는 거 뭐 이상하게 놀고 뭐 이렇게 관심 이렇게 집안일에 관심 안 갔냐는 듯이 얘기를 해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길게 그걸 이제 뭐 연결시켜가지고 길게 늘어놓고 하거든. 그러고 나서는 강압적으로 무슨 얘기 와갔었냐면은 계획 있으면은 계획서 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저도 정확히 못 듣죠. 왜 그러냐면 좀 듣기 싫어가가지고 헤드셋을 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튜브라든지 뭐 영상 보면서 무시를 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 무시를 하는데 동생인데 그 좀 저하고 이제 성격이 좀 완전히 다르거든. 동생 같은 경우는 딱 한마디에 싫다고. 뭐 싫다고 하면서 동생이랑 또 말다툼 하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지 저도 뭐 기억은 잘 안 난다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잘난 거 뭐 있냐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왜 들먹이냐면서 막 자기 주장을 상당히 크게 굽히질 않으면서 또 한 시간 더 잔소리를 또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잊어버리자 하면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좀 기분이 좀 계속해서 좀 언짢아 있었더라. 지금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밥 먹어도 좀 그렇게까지 좀 우울함이 좀 아직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방송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가 좀 저도 좀 마음이 꽤나 좋았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좀 우울하고 그 우울함 속에서 지금 저도 뭐 잘난 거는 없는 거는 저도 좀, 인정을 좀 하거든요.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왜 마음속으로 왜 꼭 쉽게 이렇게 많이 꽁져있냐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그 언급했던 것 중에 80, 90년대, 출신이나 아니면 그 이전 출신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런 생각 아마 할 거예요.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벗어내면은 그래도 다 돈 더 내고 사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다 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은 하겠죠. 생각을 다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지 저는 좀 아직도 지금 화가 아직도 하거든요. 아마 요즘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거 던져내면은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아마 이런 건에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웃이라든지 아마 친척분들이라면 아마 그 경찰에 신고를 했을 수도 몰라요. 만약에
제가 이 시점에서 태어나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부모님에게 뭐 여러 가지 당하기로 했었던 일들 보면은 아마 그래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봐요. 가정폭력 때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좀 크게 지금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아마 좀 많이 좀 추천을 좀 받아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지금 홍자인 어제 두 번째 결국 그래가지고 저도 뭐 동생한테 할 말 하고는 싶었죠. 근데 저도 동생이 저기 워낙 또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가정폭력에 의해가지고 많이 겪었는데 저는 뭐 아마 안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뭐 자기도 뭐 겪어봤으니까 왜 그딴 거 왜 하냐 하면서 시비 걸듯이 말하니까 그렇게 해서 말싸움하고 그랬었지.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동생이 좀 엄마가 닮은 성격이 엄마랑 충돌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아침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 좀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면은 엄마랑 말다툼 하다가 나중에 또 나중에 또 어디론가 또 나가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나마 참는다고 하지만 그게 이게 만약에 참는다 하면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것까지 괜찮은데 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입장에 있어서는 좀 쉽게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하기 뭐 하겠습니다만 뭐 지난번에 제가 그 스피커 실황하고 난 이후에도 아마 그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살짝은 좀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집중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전달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또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저도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맞고 살아왔다는 느낌을 들었을 때가 언제였었냐면 유치원 때부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좀 흔한 말로 따지면 이제 그 페르나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마음 같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것 심리가 좀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나마 좀 그런 것들 다 꽁지고 살고 왔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가정폭력에 좀 노출되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아마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그런 거라고 있던데 지금 여러분 또 게다가 맞는 것도 여러 부위 많이 맞아봤어요. 저도 뭐 예를 들면은 손에도 맞아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다리에도 맞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맞아가면서 어떤 걸로 맞았는지는 저는 좀 확실히 기억하는 게 부모님이 뭐 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뭐 그 볕으로 된 빗자루부터 시작을 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그때 야구 공이 한창이었을 때 90년대 때였는데 그때 그걸로도 맞아봤거든요. 근데 그 강도가 좀 상당히 좀 틀려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좀 뭐 물론 집안 사정이 그 당시에는 좀 좋지 않았던 거를 알고는 있으니까 막 때리는 것도 좋았는데 막 세게 때렸어요. 그때 맞았던 부위 중에서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아가가지고요. 그때 단소로도 좀 세게 맞아봤는데 성적이 안 좋다 이유만으로 열심히 공부 안 하냐라고 하면서 왼쪽 다리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왼쪽 다리 종아리 부분에 새파랗게 멍들 정도 진짜
많이 맞아봤거든요. 또 게다가 또, 예, 성적표 숨긴다고, 예, 거짓말 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또 계속 맞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단서가 부러질 정도로 맞은 바가 좀 상당히 심하게, 맞아가가지고, 좀, 결국에는 또 좀 더 집에 나가라는 얘기까지 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각종 폭력이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예, 좀, 가정폭력에 대해서 조금, 예, 좀, 그런 걸 전혀, 예, 느끼지 못했던 거는 사실이죠, 세상이. 원래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그 70년대, 60, 그 1950년대부터 해가지고, 예, 광복 이후에 한 90년대, 한, 아니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맞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것 때문에 또, 예, 마음이 또 꽁져가가지고, 예, 이게 쉽게 안 떨어지죠, 이게, 가정폭력을, 예, 받아야 입장이. 게다가, 그, 제가 말하면서도 지금, 뭐,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봐야지. 말하면서 막, 중간에 막, 끊쳐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더듬 같은 게, 이 말더듬도 사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가정폭력이라는 잔재에 이게 남아있는 잔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또 우울함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타이틀을 이게 잡은 것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멘트 방송도 이제 마무리 되가는 시점인데요. 좀만 더,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제 그, 예. 단소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단소리건에서 마음이 계속 꽂혀있던 이유도, 예. 그, 가정폭력으로 인한, 예, 그러한 마음가짐에 있었던, 예, 좀, 스트레스가, 예, 좀,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그, 가정폭력 당한 저로서는 좀, 예, 나쁜 마음이, 그, 들게끔 하는 것도 좀 있고, 예.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또, 망상의 기가 또, 빠져들기도 하고, 나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누군가 함께 있어야 돼. 그것이, 가정폭력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어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좀, 그러한 것 때문에 좀, 왜, 계속해서 지금, 우울증이 좀, 우울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이. 게다가 또, 지난번 3월달인가? 제가 아마 이런 말 얘기했었을 때, 예, 그, 정신상담원 한 번, 예, 가가지고, 이 얘기 들은 바, 그 상담을 받았다는 거. 예. 그, 그때 그, 상담원 얘기 들어가기 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상담원 들어가면 왜 들어가냐 하면서 시비 걸듯이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잔소리라고 생각은 하긴 하겠는데 좀 뭐랄까 좀 가정폭력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좀, 예, 아시잖아요. 예, 부모님 말조차도, 예, 흔한 심한 말 뭐 쓰레기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아까도 같이 어제 건으로 인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예, 좀 우울하게 좀 돌아가가지고, 예, 일단 뭐, 지금 여기 시청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마 이것을 보고, 예, 마음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 이거, 영상,
어차피 업로드는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3000K는. 물론, 5000K 관련해가지고, 영상이 업로드 되는데,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 있어서, 예, 아마 스킵하고 싶었을 심정이라고는, 아, 예, 지금이라도 아마 스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다만, 아, 일단 팬덤들 입장에 있어서는 좀,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물론 제 멋대로, 예, 우울하다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제목 지급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어쨌든, 예, 예, 가정폭력에 쪼들어 있던 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예, 마음이 좀 아팠었던 거는 좀 이해는 제 스스로 합니다만, 여러분들께 이해를, 헤아리지 못한 점은요, 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어제 이거 좀 많이 좀, 예, 꽁져 있었다라는, 있어서 이렇게 버린 점은,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동생이 그, 마지막에, 엄마한테 심한 말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집 나가겠다고, 만약 그렇게 계속 할 거면, 그런 소리를 좀 하더라.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뭐 이딴 곳에 뭘 하냐고, 그런 소리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좀, 저로서도 좀, 동생의 마음을 좀, 이해는 할 것 같더라. 일단 멘트 느낌에서 마무리 주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신적인 피해를, 보게 한 점이 있어서 일단은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뭐, 잊을 건 어떻게, 잊어봐야겠죠. 잊어보고, 다시 이제 일어나야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동생 같은 경우는 아마,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거쳐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겠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조용히 그냥,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만은 좀, 알아두시고 워낙 또, 가정폭력에 좀, 찌들어져 있었는데다가, 그 대학교 들어가게 됐더니, 그렇게 있었는데다가, 부모님한테 좀 바꿔져가지고 좀 악감정이 좀 크게 좀 남았어요. 동생도 지금, 그렇고.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빨리, 알바라도 뛰어야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 일단은 죄송하고요. 잠시 후에, 언더회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악 먼저 할게요. 한 5분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먼 곳을 보면서 늘 두려워.
One, two, three, four. 오늘 언더헤어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뭐 분위기 깬점 일단 죄송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아 지금 이런 일 극대화되고 일단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예, 알바라도 좀 뛰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어떻게 될지 예. 자 어쨌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괜히 또 우울하게 해가지고 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프리입니다. 자 오늘 함께 언더웨어 자 지난 시간 테러리스트와의 일단은 예, 싸움은 계속해서 예, 진행되고 있는데 아 정말로 예, 지금 저도 한번 그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이게 프롤로그가 이게 상당히 길더라고요. 예, 이게 저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뭐야 아 프롤로그 친구는 좀 짧게 끝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프롤로그가 좀 길어지고, 게다가 챕터 5까지 끝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하게 들어가지고, 게다가 또, 예, 컨트롤 하기도 좀 어려워가지고, 좀 난감해 하는 구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은, 그라마 거 이렇게 길게까지 온 것 같은데, 저는 크라이브 퓨어를, 그, 짧아질 것 같으면 일단은 좀, 짧아지면은 그때, 그냥 크라이오 피아라 알고 있지만 이게 의외로 길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충격을 줬었던 것 같아요. 자 어찌었던 간에 테러리스트와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친구도 이제 죽은 상황이고 어떻게 이렇게 잡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었죠? 예. 이래가지고 벽 뚫고 갔고 이렇게 해서 일단 들어오긴 했던 말이에요. 예. 자 뛰었던 거래 예. 친구의 죽음도 예. 확인할게. 왜 이래 갇혔나 지금? 아, 이거 갇힌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중간에 갇히는 건 좀 그러겠네요. 일단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 갇힐 줄 몰랐어, 진짜, 자. 이렇게 들어왔고, 예. 벽을 뚫고, 이렇게 해서 일단 오긴 했네요, 예. 근데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나네요. 또 한 번 더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자, 어찌했던 거래, 예. 오늘, 이 친구 페이크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예. 이 주인공 어떻게 활약해야 할지 한 번,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팔로우만 부탁드리고, 유튜브 주인공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프리카 옵션, 예. 추천과 지켜드리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예. 단지 내에 있다는 11파의 경로를 일단 잡기로 했고,
조심해서 가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배터리 없어. 네, 배터리 없어요. 배터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겠네요. 만약에 배터리가 조금 많았다면은 그나마 수월할 텐데 이거 배터리도 아껴야 하고 말이죠. 이제 저기 이제 나이트 뷰 보고 쓰면 지금 힘들텐데 이거. 라면 하면 제거. 예. 네. 장애를 잘. 오. 아. 아 이거 씨. 거기서 샷건질이라지. 아하.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어. 이렇게 되면은 나도 샷건질을 해. 조심. 오우 쉣. 3명 최고. 다 죽었나? 아하. 근데 지금 알다시피 없어요, 예. 탄약이, 아니, 탄약이 지금, 피가, 문제도 없는 상황인데,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거 다 사용해보세요. 아유, 잘못했다. 아, 미안해요. 컨트롤, 예. 컨트롤 쉽트 누르니까 시작 버튼 눌러주고, 보자고. 여기에서 배터리가 있고. 오! 아하! 아 거기서 쉣! 당하네. 역시 어렵네요. 예. 조심스럽게 여기 옮겨 있어. 땅면 제거. 수사를 주고. 고총에 바꿀 거를 생각했네 그래도. 그나마 이제 피해는 덜했죠 이제. 배터리요. 여기 배터리 있구나. 몰랐는데. 1팀에서 배터리가 몇 개 더 있을 거라고 예측했어요. 어쨌든 불탄. 일단 조심하고 조심해야겠어요. 웬만하면은 빨리 새롭게 얻어주세요. 좀 살펴보려다 좀 당했죠 지금 제가.
같은데요. 어쌰! 아! 아, 뒤에 돌렸어. 아, 씨. 아, 뒤를 노려? 아. 아. 아, 뒤를 노릴 거 내가 예측 못 했다. 먼저 살펴본 것조차 이거 힘드네, 이제. 어. 이게 어둠에 있다 보니까, 어. 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어. 어허. 아하, 미치겠네, 이거. 어. 지혈할 것도 없는데, 어. 일단, 붙일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발전기에 분명 내렸거든요, 지금. 어. 배터리도 없는 나라인데, 지금. 틀려, 또. 어쨌든 체크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지금. 어. 제작! 일단 쏟아져, 어. 아! 아하. 아, 어렵네, 이거. 다시 여기요, 예. 하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어. 일단 플레어라도 던질까? 자, 던지고, 어. 위에 있었구나, 저기 위에. 어. 됐어, 잡았어. 됐어, 저기 빨리. 어.
아사라되네, 씨. 와, 진짜 아사라됐어요, 예. 파리가 고추 안 뺐다며, 진짜, 어. 더 힘들었을 텐데, 어. 그리고 일단 먹어보고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뭐 좀 얻을만한 거 있냐고. 그런 거 없네. 어? 어? 아하! 수트가 있는 거니까 방어구에요? 예. 근데 이거밖에 안 준다는 거 자체가 조금 그래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간에 세이브도 없어요, 지금. 어, 세이브도 없기 때문에, 어. 모든 걸 다 의존해야 할 판이에요, 지금. 어. 웬만하면 걷는 것도 있으면 좋대요. 걷는 것이 좋죠, 없으니까, 어. 조금 뭐 힘들죠. 네. 진짜 그나저나 큰일이네. 배터리도 없어 죽겠어 지금. 뭐 다행이다, 어. 그래도, 어. 실어갖고 있어, 어. 배터리 잘했고요, 예. 그리고 먹어가지고. 아이, 잘못된다, 씨. 잘못 떠졌어. 와. 상황 살펴보자고. 어. 아직까지는 일단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는데 조용한 데 있으면요, 매복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 매복이나 단체로. 와, 매우 재밌구나.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누가 있어, 어. 약간, 아까 그거 보이시죠? 이거 플레어, 어. 아니, 저거, 플래시, 어. 탱글 아웃! 한 명 더 있을 거야, 어. 이 같은데. 진짜 빠져, 어. 한 명 처리, 어.
됐어. 어휴, 쉬고 빠지기 진짜, 어우, 힘들다, 힘들어. 어. 진짜 힘들어, 쉬고 빠지기, 어. 와. 배터리 없을 수 있어. 힘들어 이게 게임은. 배터리 없으면은 전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아, 근데 정말 뭐. 이렇게, 이렇게 바리케이트 막아 있으면 진짜 뭔가 있을지, 어. 됐어, 어. 어, 다행이도 해. 구해놓으니까 살 거 아니에요. 우후! 어. 자, 됐고, 어. 자. Down there, that's how you get into the complex. It's guarded by biometrics, so I'll have to use my retinal scans to get you in. They're everywhere! There, there, there! Oh! Oh, 잠시만요,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네. 어, 죄송한데 잘못 걸렸습니다. 이상한 데 하려고 자꾸 걸려와요? 녹돈이 뭐니 해가지고, 어. 미안합니다, 예. 네. 아, 쉣, 잘못 걸 오케이, 알았어. 일단 먼저 챙기고 있다, 여러분. 아래쪽으로 이제 가져가죠, 예. 오. 아니다, 야.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배터리도 없고, 예, 뭐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 아, 힘들다, 힘들어. 아. 아, 이래가지고 이 게임 지금 근데 프롤로그 때 언제 끝나거든 이게 진짜. 어. 뭐 황당이지 지금 프롤로그가. 어. 오케이, 일단 문 열어달라고요. 예. 네. 어.
There we go. You have to find Mia. Okay. She's our only hope. Good luck. 아, 행운을 빌겠습니다. 네. 그쪽도 예. 살았기 비라기도. 어쨌든 예, 미안한 사람 찾아야 돼. 어. 아무래도 누가 우모야 아직은 저기 그 예. 이 병력대 또 싸워야 한다는 거 아니고 모르겠다 이거. 어.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체력 부족이고 나 지금 어. 어쩐다냐? 어. 오빠 왜 듀얼 건어? 어. 설마 아킴보라도 할 생각인가 주인공? 그거 위험한데. 와. 그래도, 예. 총 드는 건 아시죠? 예, P5라는 거. 어. 자. 오, 뭐야. 이거 슬로우 모션이야? 어. 오. 오, 그래도, 예, 근데 아프고 아파요, 예. 수탄 덮고. 아이 쉽지 않구나. 어. 안 그래도 지금 뭐라도 좀 준비했어야 그래. 어. 말렸어. 아. 알았어. 이제 한 번 더. 어. 맞아요. 지금 어떤 이게 어, 지금 체력이 많이 붙어. 됐어. 어. 일단 룬업해 해야겠다. 어. 아까 전에 액션을 좀 오버했어. 어. 타겟을 트라이. 탱고 다운. 끝났나? 아, 끝났네. 어. 다행히도 끝났어요. 예. 우후. 이제 아주 정리하네. 오. 다 정리돼가지고, 오. 이제 뭐, 보급할 거, 예, 빨리 보급해주고, 어. 여기서, 빨리, 어, 치료하고, 빨리 치료해주고 해줘야지, 어. 그나마 여기 스페이스 다행이네, 어, 스페이스. 출력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빨리 취해주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어. 이쯤인가? 설마? 어? 도와달라고 소리 들었지, 뭐. 어딘가 지금 도와달라고 소리. 오! 아, 아우. 아하, 여, 지금 그 되게 달래요. 일단 주차 단지까지 들어갔는데, 어. 와. 쉽지 않겠네, 이거. 어. 일단 대기하러 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 일단 대기해보자고. 어, 뭐야. 어, 씨, 설마. 이봐! 여기 사람 있다고! 뭔가 연기를 내뿜어가지고 의심스럽다, 이봐! 이렇게 되는 거, 설마? 헐! 헐이야, 지금, 어. 그리고는 갑자기 집에 또, 어. 설마 이래가지고 프롤로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설마? 저, 어, 뭐야. We have received no such orders. We must not expose anyone other than people on the list. You know that. I don't give a shit. Did you see how many of our guys just got killed? Even got Danko. I want to see him fucking suffocate like the others. Oh. I'm gonna report you to Ido. Ido. He won't be pleased. Fuck it. Oh. 일단 어떻게 하느냐? 지금 사진사 갇힌 것 같아 지금. 어 뭐야. 아 설마 이래서 죽는 거야 설마. 나 또 어 그래도 화려한 인생이었다. 그래 화려한 인생이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아 어떡해. 여기 사람 죽어 가는데, 어. 어, 왜 근데 왜 이렇게 흔들어도 이거? 어. 설마 이게 폭발하는 거 아니겠지, 어? 어. 어, 어, 뭐야, 어! 그 이벤트 설마? 오! 시간이 때마다 갑자기 때렸어. 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데, 일단은 인질 구하했었 때마다, 어. 그, 수면가스로 인해서 일단은 잠들었어. 그제 갇혔지. 그러다가 또, 예. 갑자기 뭐, 고압가스로 인해서, 어. 파악할 때마다, 뻥! 어. 다 죽어버렸어. 예. 그러더니 막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지, 지금.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끝인가, 설마? 게다가 또 여기도 제이크 집인 걸로 봐가지고는, 어. 아무래도, 어, 정적이 흐른 걸로 봐가지고 주인공 이미, 어. 이거 됐지, 분명하겠네. 어. 하하. 어찌되었든 간에, 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걸로 봐가지고는, 어.
아직까지 근데 공포는 없어요, 지금. 지금까지 그래도 플레이했던 거 보면은, 공포의 곡자 같은 거는 못 느꼈어, 지금, 공포의 공포 같은 것도 못 느꼈는데, 근데 이게, 진짜로, 나이트메어 하우스2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 이게? 이거 멜로디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저기 누가 피아노 연주하고 있네? 뭐지? 누가 피아노 연주하고 있네? 여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프리콜에 맞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지금 여자가 누가 연주를 하고 있어, 지금. 일단 프롤로그 여기서 끝인 거죠, 지금, 그죠? 일단 시점에서 보면, 오케이. 일단 뭐,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렵지 어렵게 일단은 프롤로그라고야 하나? 일단 파이널 프롤로그라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예. 근데 프롤로그 치고 좀 길었어, 근데 진짜. 원래 그 저도 뭐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SF 소설 같은 거는 프롤로그랑 시놉시스 같은 데서 짧게 끝내거든. 게임도 그렇고. 그런데 뭐야? 여자가 없어? 그럼 난 그동안 환영을 본 건가? My name is Michael, and I am a lawyer, and much more. 뭐야, 이거 사람인 거 지금? 근데 지금 변호사가 랑 같이 있어요? 예. You're here because many people died. 이거 보세요, 나 그냥 작전. Civilians, unidentified personnel, policemen, and even your own SWAT unit, all dead. 난 그렇게 다 죽이지 않았어요. Charged of anything yet? The scene is being analyzed, but it's pretty big. 뭐요? 케이크 했다고? 에? Way more below. Do you have anything to say? Do you actually remember anything? 기억하고 있는 거요? All right. I guess you do not. 없다고? 충격받는 걸 주인공이 지금? 뭐? I can tell you one thing. Someone has to be held responsible for this. And judging by all the people that died, and you are the last man standing, I held you responsible for this. And I'm gonna make sure you go straight to hell for what you did. Officer, please leave the room. 오씨, 정각까지 화를 내게 할 정도면은 얘 근데 그 주인공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예. He lost a friend in the incident. You see, this is a rather big incident. It's all over the news, and the entire city, country, is frightened. From what I've heard, the government is actually sending Homeland Security along with the army to this facility. 또 안 본 거요? Cover what's going on ther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안 보면 어떠냐면은 아마 그런 거가 뭐 국정과 국정 비슷한 거 그런 거지 뭐 이제. So Jake, tell me. 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뭐? We'll take him with us. Who the hell you will? This is our jurisdiction. Who the hell do you think you are? You don't want to know. Take him away. 뭐야, 날 끌어낸다고? 변호사랑 얘기를 마치 유해? 무슨 구조로 끌어낸 거지, 지금? 분명히 기억도 안 나, 모든, 사건이 있어가 막 이시집고라도 다 했는데, 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난, 어떠한 여주로, 뭐 풀려났는지 뭐 감옥에 갔는지 아직 잘 몰라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단 현 시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어. 허허. 자, 뭐야. 들어와서를, 아, 설마 이거 감옥 가는 거야? 하하. 결국 감옥 가게 됐네, 어. 어찌했던 간에 이때 주인공은 이제 감옥 가게 되었습니다. 예. ARC, this is Flag Zulu. Beginning our approach to Vector 709. Request permission to land within the core. Over. Roger that, Flag Zulu. This is ARC Control. You are clear to make your approach. We'll be opening the dock shortly. Roger that. Beginning approach. 하하. 어쨌든 감옥 가게 되었고, 예. 챕터 1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어, 이 사막이. 근데 어떻게? 감옥 가가지고 뭐 웰컴 투 언더 헬 이러면서 어. 근데 감옥 치고는 어 뭔가 수상한데 그치? 어 미국 감옥이 저래 근데 저게? 이게 뭔가 좀 이상해 진짜 어. 무슨 연구소 같기도 하고 어허 근데 저 여기서 중간에 좀 에러가 좀 있죠? 예 네. 그래픽 에러가 어. 뭐 어찌되었던 걸 일단 감옥에 갔다고 치자고 어. 쉣, 문인은, 예, 특수 임무를 띄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또 폭발해, 어, 휘말렸구만, 어. 아까 그 큰 폭발은 뭐였을까, 그때 진짜. 어. 이게 그, 나이트메어 스토어하고 연관이 있기는 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 스토리가, 좀, 뭐,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 감을 못 잡겠어, 지금. 어. 지금 감을 못 잡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나이트메어 스토어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어, 지금,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게다가 또 이게 또 공포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프롤로그에서는, 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깐놀이라고 있으면 그나마 좀 제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 근데, 그런데, 어, 프롤로그에서 그런 것이 없다? 또, 황당하지? 어, 어쨌든 일단 챕터1은 이렇게 어떻게 시작되냐 보자고. 어. 일단은,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뭐야, 이거. 아, 갑자기 또 집이야? 갑자기 왜 집에 들어왔지, 뭐야. 무슨 뭐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 뭐 이런 거야 설마? 어 황당하게 한데 이거 어 어쨌든 보자고 어. 드림캐쳐 어. 일단 우선은 뭐 어 일단은 어 보자고 어. 프롤로그 어. 프롤로그를 그렇다고 치자면은 어. 뭐야 그 어. 챕터1에서 어떻게 이어나갈지부터 봐야겠네 어. 그림자 있고 오 어, 이게 주인공이 뭐죠? 예. 그녀의 다이어리에 어 이건 어 이건 어 빼고 어. 뭐야 이거 심신을 오르고 또 이제 어디 고칠 방법이 없나? 어허 저 오르고 이제 가겠지 일단은 어
설마 이걸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나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나? 자 이제 됐다. 구멍문 열쇠를 찾아야 한다. 그쵸 어딘가 있구요. 이제 구멍문 열쇠를 찾아야 돼. 와 미치겠네. 구멍문 열쇠가 어디 있다고. 아까 트렁 열쇠를 얻었고. 이럴 때가 느낌이 안 좋다니까. 일단은 경찰까지요. 이렇게 나뒹 구는 거 보면은 그러겠네요. 일단 트럭 열쇠는 지금 못 사용하는 건가?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사용할 수 없고. 자 그리고 이메일 확인. 잘못 왔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그녀의 보관합니다. 나는 아는 본 적이 없다고. 구멍문 열쇠를 찾아야 하는데요. 아, 근데 여기 묶어졌지? 게다가 이제 배터리도 없는 마당인데요. 좀 나가볼까, 그러면? 트럭도 없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러겠고, 배터리, 박성기, 여기 배터리구나, 일단 저 쏘아내야겠다, 일단 내려놓고 해야지. 가져주시고, 됐어, 튜토리얼 지금 시작할 필요 없죠. 네. 어차피, 배고도 없으니까, 어차피. 자, 멋지셨던 간에, 챕터 1을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여기였고. 가스가 비는 거라, 지수에서 가스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밤이 찾아왔다. 갑자기 또 밤이 또 찾아와. 피곤하다. 차러 가야겠어. 뭐, 이래가지고 설마 이거 챕터, 후가 시작되는 건가?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했잖아. 챕터 1을 이렇게 한번 시작한다 이거지. 드림캐스터 당시의 꿈을 잡아줬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오버해보. 뭔가 빠짝이게 돼? 아, 드림캐스터를, 이렇게 해서. 멋지대였던 거라 일단은, 고문 열쇠 찾아봐야 돼, 그치? 고문 열쇠가 어디 있을까? 여기 없고. 담겨있고.
잠겼고, 냉장고 안에는 이런 것들 다 챙겨봐야겠다. 다음 미션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부엌열쇠를 일단 찾았는데, 부엌열쇠 근데 어디 있을까? 오씨 깜짝이야 씨. 오씨 저런 그 궤종시계가 울리면 진짜 무슨 뭐 공포의 시작을 알 듯 느낀단 말이야. 안 그래요? 예. 무서웠어요 지금. 순간. 여기 잠겼고. 수렁이었어요. 여기 잠겼고. 편지 같은 거 온 거 있나, 샀나? 우편화면도 없고. 그러냐, 부엌열쇠 근데 어디 있다라는 거야? 여긴 없고. 먹고 발견. 잠겨있고. 잠깐만. 이거 보구나. 열쇠가 안 보이는데, 그치? 일단은 한번 뒤뚱이어야 되는지 봐야겠어. 뒤뚱이는 별거 없네. 다른 데랑 봐야겠지. 여기는 잘못 준비해. 혹시 요 쓰레기통 안에는 없네요. 그냥 한번 죽여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소리 좀 그래가지고. 나저기 화장실 왜 화장실을 왜 또 불 꺼져 있어? 웬만하면 켜져 있는 게 정상인데. 잠겨 있고. 여기에도 지뢰들이 쓸 수 있다. 또 밤이 찾아왔대요. 피곤하다. 자러 가야겠다. 또 이것도 반복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보니까 일단 문제 닫아요. 문 닫고. 분명히 얘 잠겨있대고. 뭔가 이런데? 일단 그래도 일단은 한숨 자자. 자, 드림캐쳐 당신의 꿈을 잡아줬습니다. 예. 자, 세이브를 했다고 치자고.
어쨌든 뭐 열쇠 또 찾아야 한대요. 아 걸렸구나. 몰랐어요 걸려있는 줄을. 이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여기 또 군화들. 자, 배터리. 야시. 자. 자, 없어진 페이지에 일기가 추가되었어. 일기 추가가 가능해진 거야, 이게. 저 딴 건 줄 알았어요, 예. 그럼 아까 전에 그, 학사에 있는 그 일기도 그거 아니야? 설마?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이따 보자고, 아까 전에, 여기 다이어리요. 근데 이거 다이어리 이거 내용도 이거 잘 몰라요. 지금 한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전혀 지금, 감을 모르겠구나, 어찌됐던 간에, 아하. 이거 부인의 초상화구나, 왜 깨져 있나 싶었다, 이만, 어찌됐다가 있잖아, 부엌열쇠를 일단 찾아야 한대, 그러자, 여기가 부엌이야, 그때. 근데 왜, 여기 오염난 거, 뭐야, 이거. 아하. 자, 그러면, 지하실에 보일러 확인하는 거 또, 아하. 또 지하실을 어떻게 들어가야 돼? 지하실을 어떻게 들어가야 이게 망정이지, 이제서야 지금 열쇠 오는데, 이제서야 열쇠가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면 곳이 있다, 이 말이지, 일단은 계단 내려갈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자, 이제서야 지금 부엌 열쇠 오는데, 알고 보니 보일러실 열쇠구만, 아하. 어찌됐던 거네, 지하실로 내려가면 공간이 있는지 보자고. 여긴 없겠고, 진짜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이 게임도. 아, 이건, 그쵸? 예. 일단 뭐 됐고. 오일러실이, 여기 문 열고 나간다구나. 아하. 내가 저걸 창고를 열어놓았던가? 어쨌든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 지하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네요. 이쪽으로 갑니다. 아이씨, 뭐야, 왜 이래? 갑자기 자동문이 돼버렸어. 여기 아까 거기 연결되어 있던 바로 이런 데구나. 몰랐는데. 아까 저기 연결되어 있던 예측 못했어요, 저도. 예. 어쨌든 지하실 한번 가봐야 하는데, 지하실이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근데요. 정확한 위치로. 오씨, 밤 공기도 좀 추워지고. 피곤하다, 또 자러 가야 돼. 와.
근데 이번에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예, 저기 그 조물. 어. 오. 야, 그래 잠그는데. 와하. 저 뭐 어찌되었던 간에 어. 다시 자자고. 어. 하, 드림캐터 당시의 꿈을 잡아줬습니다. 예. 자, 뭐 어찌됐던 간에 어. 지하실에, 지하실로 다시 내려가 봐야겠네, 어. 지하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예. 이 지방 구조도 지금 모르겠고 하니까, 어. 어씨, 뭐야, 내가,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예. 웬만하면 냉장고는요, 가급적이면은 닫아놓으세요. 예, 오랫동안 열어둬야 아시죠? 예, 변합니다. 예, 음식물들이, 어. 자, 뭐, 어찌됐던 간에, 어. 지하실로 내려가만 있는 공간입니다, 보자고. 상고도 어디든 간에, 어. 봐야겠다. 이쪽 안쪽에는 지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지하로 내려가면 공간이 어디 있다라는 거야, 대체. 여기 또 계단도 없어 보이고, 여기다가. 잠깐만. 여기는, 아하. 이때 모아놓은 곳이구나. 아하.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길은 없다고 치자고. 아이씨, 근데 이거 디테일하게 없는 게 없다 보니까, 어디서 지금, 어디든지 잡아야지 모르겠네,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 그 생각해봐, 여기가, 원래 지하로 내려간 게 아닌가, 이거, 이거? 근데 안, 문 열어, 이게 뭐가 문제인 거지, 이게? 또 다음 또 찾아오고, 뭐야. 또, 문 잠그고, 아. 조금 짜증나는데요, 예. 네. 지하실로 가려고 하자 지하실마저도 가기도 어렵고, 뭐야. 아, 여기 붙박이장이구나, 설마, 그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는 그, 내려가는 버튼인가, 설마? 아, 맞나보네. 아, 아니구나. 화장실이구나. 미안해요. 저 착각했어요. 예. 미안합니다. 예, 착각했어요. 예.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예. 여기였네요. 예, 아니었구나. 예. 저 뭐 열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지하로 내려갈 만한 곳도 안 보이고, 잠깐만, 저쪽, 밑에 뭐 있나? 저런 건데? 저기, 죄송한데, 전화 잘못 거셨어요! 저, 참.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네, 이상한 전화였네, 어쨌든 저기 밑에 지하실인 것 같은데, 지하에 내려갈 만한,
전파가 있질 않아.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이상하게 지금 다, 농락하고 있어. 아, 근데 저기 미국에 있다, 이런 거, 슈터 양식의, 집 같은 경우는 진짜 복잡해서 이거 짜나 있다, 이거 나올 수 없지. 일단은 내려놓을까? 내려놓고 자자. 내려놓고 한번 자보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아, 이래가 또 불러오는구나. 이렇게 챕터가 시작인가 설마? 아, 이래가 챕터가 시작되는가 보다. 뭐야? 아, 오! 이상한 데 들어와가지고, 문, 열었거든요? 왼쪽 문을? 뭐야. 저 1이라 됐지? 일단 보자고. 여기 또 어디야, 자, 내 꿈, 가끔은, 그들과 같다. 가끔은 그들과 안 알려. 가끔은 비밀 숨겨놓는다. 기억을 잃어버린다. 뭐야 이거? 이상하게 울리네. 이따 보자고. 이거라도 건져놓으면서. 저 드림캐쳐가 이거 아무래도 이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 이거. 일단 플레어리, 일단은 그래도 플레어리 많다. 일단은 웬만하면은 한번 봐야겠어. 일단 빛이 가는 대로 봐야 뭐 좀 나오겠는데. 보자, 여기 어떠한 곳인데? 막혔는데? 일단 막힐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갇힌 듯한 느낌인데, 그치, 드림캐치. 드림캐쳐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꿈에, 뭐야, 여기 있구나, 아니다, 여기는, 아까 거기 아니야? 그런 거 같다 보이는데, 돌아왔네, 아닌가? 돌아온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돌아온 건 아니구나, 제가 좀 착각했어. 약간 돌아온 줄 알고 있었는데, 돌아온 게 아니었나 보네, 아닌데? 그럼 가만있어 봐.
tiempo de juego.아무래도 여기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갇혔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어머 여기 이렇게 있구나. 여기 맞는가 봐요. 보자고. 아하. 아무래도 애 악몽과 관련 있는 것 같아, 그죠? 그치? 이렇게 풀려 있고. 아, 근데 여기는 여기 또 갇혔구나. 그러면서 아마 여기로 갈 것 같아. 그리고는, 나의 죄, 뭔가 온다란 뜻이 있지. 어! 아, 어우! 봐봐,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알겠지, 오! 오! 일단 보자고. 이렇게 숨어있으면 답 나오나? 자, 오! 오, 그래, 살았어요? 예.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아, 요 안에 또 풀려있다. 나 어디로 가지? 이쪽으로 가나? 여기 막혔네? 여기로 돌아가면 아까 저 거기로 또 가겠지요. 그래, 여기 아니요. 아, 타이거의 드림 캐처가, 올해도 안전하게, 이끌어야 되지 않, 이끌어야 되지, 오래도 맞을 수 있겠네요. 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대기 탈까요? 아니면은, 다시 불러올까, 일단 대기 타보자, 일단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봐. 일단 그래 나가자. 계속 있어줘. 그래서 일단 묶어놓고. 일단은 계속 가봅시다. 예. 여기는 일단 막혔고. 여기 아까 거기죠. 예. 뭐야? 저게 빛이. Frank, please take good care of him. He's my son. You never told me you had a son before. 아들? That's because I don't. Not anymore. 자, 그리고는 페이드 아웃 됐어요. 그리고 오! 그거랑 두 번째 방이? 아, 그래서 또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야? 일어나자 그래도. 자기도 일어나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나마 탈출할 수 있었는데
또 튀겨졌어요. 와. 아, 이거 게임하기 진짜 오늘 힘들다, 진짜. 아니, 이거, 아니, 언더헤라 자체가 그,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게 좀 많이 튕긴데요. 예, 튕겨가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자, 일단은요, 예. 잠깐, 예, 광고 보시고요. 예, 잠깐, 저 화장실 갔다 오겠다. 예, 광고를 주세요. 아까 좀, 예, 좀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자, 어쨌든, 아, 그런데 아직도 프롤로그라고 이게 지금 줄게 있는데, 아, 있어, 그래요. 불러온 데가, 어디에서 잡았냐, 일단 불러온 데를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일단은. 예. 아, 여기서 보나? And I am a lawyer and much more. Do you know why you're here? 그럼 가만있어. 다시 불러. 여기서 뭐 이제 계속 불러온다. 불러온 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거 중간에 뭐 자동 세이브 기능이 있으면 될 텐데 이게 자동 세이브 기능이 없으니까 좀 그래요. Suspects, civilians, unidentified personnel, policemen. And even your own SWAT unit, all dead. You're not being charged with anything. The scene is being analyzed. 만약에 있다면은 좋겠어요. It's pretty big. There's more than a mile to go through on the surface, and way more below. Do you have anything to say? Do you actually remember anything? Alright, I guess you do not. I can tell you one thing. Someone has to be held responsible for this. And judging by all the people that died, and you are the last man standing, I'd held you responsible for this. And I'm gonna make sure you go straight to hell for what you did. Officer, please leave the room. Forgive him. He lost a friend in the incident. You see, this is a rather big incident. It's all over the news, and the entire city, country, is frightened. From what I've heard, the government is actually sending Homeland Security, the army, to this facility to try and uncover what's going on.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한 식으로 본 것보다, 잘했어. 그 게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이렇게 해서 한 식으로 맞다면은, 근데 바로 챕터 1으로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 생각 어떻게 되지? 한번 해보자고. 자, 보자고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하겠네요. 이게, 아,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까 이제 드림캐처를 내려놓고, 꿈에 관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하고 설마 이거 원하고, 챕터 1부터 연관성이 있을까, 근데? 이거는 좀 생각 못했던 것 같아, 그렇네요. 일단 챕터 1에 일단 뭐 어영부영 일단 넘어간다고 치지만은, 오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뭐라고 가야겠죠. 오우.
좋다. 그러고 나서 일어났다죠. 홀 맨 아래서 물이 뒷마당에서 나눠가지고 어우 씨, 살짝 버벅여요 지금. 언니랑 나는지. 자, 아 이런 것 이런 것을 다 얻어야 이게 제가 뭐 정원에 지하 열쇠, 창고 열쇠, 아유 그거 뭐 다락방 열쇠, 그리고 부엌 열쇠, 그리고 창고 키. 그리고 가든하우스 뭐냐 그 정원 열쇠거든요. 정원 일단은 손정등부터 저 얻어야 돼. 손정등이 어디 있을까? 전등이 안 보이고요. 모르겠어. 그냥 문 열까? 아, 안 되네. 이거 잠, 이거 손전도 없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홀 맨 아래라고. 아, 어려운데, 이거? 좀 복잡해요, 이거. 의외로 이거 복잡하네, 이게. 홀 맨 아래에 있는, 설마 여기? 오케이, 여기 있다. 좋아, 뒷마당에서 소음 나는 거 확인해. 여기 가네, 이거. 여기가 여기 이쪽이 뒷마당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번개, 아하. 네, 지금 내가 할 수가 없다. 잠이나 자러 가야겠다. 오케이, 알았어. 근데 좀, 그 아까 전에 그 중간에, 중간에, 그냥 자지 말고, 그냥, 채팅을 시작 전에, 좀, 뭐랄까,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게 하네. 어쨌든 드림캡처를, 모여놓고 이제 잘, 잤으니, 뭔가 열리는 소리가 난 것 같아요. 모르겠다구나. 오씨, 우는 광고요. 이거 집 앞마당이래요. 네. 앞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났나. 봐야겠지. 뭐야. 아, 이 배통이요. 네. 그리고는 예.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건가? 아마 그러겠지? 자, 아 뭐야 갑자기 또 추천으로 또 가? 아하이씨, 아 이거 이러면 제가 짜증나는데 이거. 이거 또 추천으로 갔어요. 예. 아하. 아 미치겠다 또. 아 이거 게임하겠지. 이거 힘드네요. 예. 아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해서 더 진행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니까. 아 비디오 감상이라도 할까요? 예, 비디오 감상이라도 해야 뭐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때 추천료로 갑자기 넘어가지고. 왜 그래 지금 이렇게. 아 이제 게임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이렇게 합시다. 우선은 그 일단 영상이라 일단 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어떻게 하던 간에 좀 Michael, 나머지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Do you know why you're here? You're here because many people died. 일단은 저는 헬스를 벗고 다음 거에 civilians, 나올 때까지 좀 unidentified personnel, policemen. 생각보다 머리가 복잡하는 것 같은데. 챕터 1으로 넘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Being analyzed. But it's pretty big. There's a lot to go through on the surface and way more below. Do you have anything to say? Do you actually remember anything? 와. All right. 오늘, I guess you do not. 방송하지 말았어야 했으나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거.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제가 뭐 게임들 많이 해봤잖아요. 게임들 많이 해다 보니까 died, 이게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가는지를 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Officer, 어떻게 leave the room. 흘러가는지 지금 감이 안 잡혀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총 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좀비 같은 것도 그냥 테러리스트와 싸움하다가 갑자기 폭발이 나더니 나는 살아남았고 나는 모든 걸 뒤로 뛰게 된 상황이거든. 그런 클리셰라고 이제 클리셰가 클리셰랑 이게 맞붙이니까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못 잡을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중단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게다가 또 만약에 이게 빠른 저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그나마 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빠른 저장이 있다면 그나마 중간에도 세이브 불러올 수 있고 한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빠른 저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빠른 저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답답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수동 세이브를 할 것이 있다면 그나마 그것도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초콜릿 게임 같은 게 수동 세이브를 그렇다 치더라도 이 게임 같은 게 수동 세이브 할 것이 없었어요. 그 지난번에 방송하고 피드백 한 거 해보니까 수동 세이브 숫자도 없었거든. 게임 저장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자동 저장할 것이 있다면 F5 눌러서 저장할 수 있으면 진짜 소용이 없어. 어쨌든 간에 일단은 영상이 또 끝날 때까지 ARC is Flag Zulu, beginning our approach to Vector 709. Request permission to land within the core. Over. Roger that, Flag Zulu. This is ARC Control. You are clear to make your approach. We'll be over to the dock shortly. Roger that. Beginning approach.
depressurization in 3, 2, 1. Depressurization complete. Opening lower gates. Dual ARC personnel, this is Flying Zulu on final approach to the core landing pad. Ready escort for prisoners and complete protocol.예, 잘 왔습니다. 예. 아까 제 멜론이 무슨 뭐지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해요. 저 챕터 2 그 진행하려니까 좀 이상하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예. 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지하실을 보이러 확인하여. 지하실이 근데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저것도 지금. 그나마 여기에서 세이브하게 망정이었지. 어. 그렇지 않으면 어. 그만 어. 어. 힘들었을 거예요. 예. 힘도 뭐 볼 것도 없고. 어. 자, 일단은 뭐, 예, 부엌키라, 예, 트럭 열쇠는 일단은, 해놓은 상태인데, 어, 지하로 내려갈 만한 구석이 지금, 어, 안 보여, 예. 그게 지금, 어, 문제지, 어. 지하실로 내려갈 만한 구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런 것이 좀, 예. 없으니까, 어. 어떻게, 어. 할지 모르겠어, 지금. 피아노 소리 같아, 피아노 소리 연주해가지고, 어. 뭐야, 그, 어. 연주해가지고, 어. 그거 하면 됐을 거야, 이거. 어. 여기는 뭐, 지하로 내려간 만한 구석도 안 보이고. 이쪽으로 내려갈 만한 구석이 좀, 뭐, 있다니, 이제 또, 해. 전화가, 어. AJ, it's Brandon. Dude, 뭐야? Just come back during K Mike's pub. Just. 어. I know it sucks, dude, but life goes on, you know. And I'll be here to help you out, man. Come out to Mike's pub, dude. All the guys are here. We're waiting on you. Let's hang out. 어허. 술 한잔 같이 하자고, 어. 나한테 전해준 친구도 있었구나, 그래도. 또 다른 친구. 에이, 술 친구가 부럽긴 하죠, 여러분. 술 친구가, 어. 어허. 근데, 어, 술 친구는 부럽다 쳐. 근데, 어. 나는 지금 집안일이 급히 죽겠걸랑, 어. 지하로 내려갈 만한, 어. 그런 것이 있다는데, 어. 그런 것조차 없으니 지금, 어. 불편하다고, 어. 어떻게 해야 지하로 내려갈지 이것도 궁금해. 일단 다시 올라가자.
방향이구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네요. 지금 저도 지금 감이 안 잡혀요. 지하로 내려가면 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조차도 없지, TV 꺼, 벌써 TV 안 나오니까. 또 밤이 또 찾아와, 또 여기서 또 자러 가요. 근데 어떻게 지하로 내려가야 돼? 있어야 돼. 지하로 내려가는 데가 없을까? 좀처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좀 감이 안 잡혀요, 지금. 일단 보고. 그냥 문을 부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가지고 있고 있는데. 배터리 있구나. 살짝 어디서 흰 게 있었는데 이게 배터리였는 줄 몰랐어. 이것도 왜 좀 계속 이렇게 빨래트도 이제 치우고. 아하, 여기까지 지하로 내려가시구나. 저 그동안 그러면 한 2시간을 뻘짓했다 이거야, 이거 지금. 처음부터 지하에 내려갈 때 알았어, 알았는데, 이놈의 미국의 집 구조 자체가, 이러니 저러니 지금, 화가 나질 않네. 야, 근데 문은 안 열려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보일러실은 이쪽인데, 지하실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버튼 같은 게 있나? 뭐 버튼 같은 것도 있을까? 여기 지하실이 분명히 여기거든. 그러면 여기가 지하로 가는 길인데. 진짜 미국에 있대. 이거 집 자체가 진짜 복잡해 미치겠다 진짜 이거. 그쵸? 예. 복잡해 미치겠다 진짜. 일단 한 분명도 한 번 더 자러 가야겠다. 아니, 나이 맞다. 잠을 자고 싶어. 알았어. 뭐야? 전화? 뭐야? 그냥 끊었어? 씨, 뭐야? 어째 이상하게 하네? 어디에 떠가리든 지하. 여기 문이 안 열려요. 예, 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또 막히는 것 같아. 지하를 겨우, 뺑뺑 돌듯이 찾더니만은, 없어. 지하에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뛰렸던 거네. 보자고.
시간이야 이거. 디젤 가스 용기를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어. 문제는 예. 지하를 어떻게 어, 내려가냐가 이제 문제이지. 어. 지하에 내려갈 만한 것이 있다는데 지하에 내릴 만한 것도 있고. 와. 멜론이 뭐지? 아는 거 있어요? 예. 네. 여기 지하에 내려왔는데, 어. 보일러를 확인해야되면, 어. 확인할 만한 것도 없고, 어. 아, 어떡하지? 어. 설마, 어. 아무것도 몰라, 씨. 이러면 나 이거 쉬고, 어. 공략 알기 전까지는 어, 실험 중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어. 어쩔 수 없이 일단 한숨을 자러 갑시다. 예. 어 뭐야 전화가? 예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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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뭐야? 뭐 지금 장난 전화하는 거야? 뭐야 오? 전혀 지금 뭐 황당한데? 어 그 뭐야 어 잠을 자러 가는데 어 전화가 벨이 울려. 어. 어 황당하네. 어 아하 근데 이거 진짜 어 와 어 또 어쨌든 드림캐쳐 꿈을 잡아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아, 이거 더 이상 진행했다가는, 어, 지루할 것 같으니까, 공략이 나올 때까지만은, 어, 일단은, 이거는, 그, 뭐야, 실험은, 일단 요쯤에서 일단 마무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상 전진했다가는, 어, 더 힘들 것 같고, 예, 공략이 나올 때까지는, 어, 아무리 힘들 것 같으니까, 예, 오늘은 일단은, 크라이오피어는, 어, 이 실황 중단 딱지까지 아니라도 요쯤에서 일단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그 어, 공략 같은 것이 있다 하면은 그때 제가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어, 진행하는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예, 그, 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여러분 죄송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어. 바로 그냥 크라이오피어로 가는 것은 좀,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음악 좀 들어주시고, 예. 아, 다른 게임, 일단 찾아보면서 일단은, 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아, 일단 잠깐 기억해 음악 좀 들어주세요. 그녀 나를 그리워서 다시 왔나 좋아 좋아 네가 와서 좋아
자, 일단 게임 하나 찾았고요. 예. 일단은 30분짜리 나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나라는 게임인데 원래 스팀 버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무료로 다운받는 걸로 할게요. 애타게 너무나 애타게 기다려왔어 그녀가 내게로 왔네 좋아 좋아 네가 왔어 좋아 너무나도 기다렸던 네가 왔어 좋아 왔어 왔어 그녀 내게 왔어 너무나도 기다렸던 그녀 내게 왔어 보고 싶었어 안고 싶었어 그녀 나를 그리워서 다시 왔나 당신 정말 좋았나 몰라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실수했네요. 예. 사운드 없이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예. 아, 마이크 오프한 거 몰랐어. 미안해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일단 테스트 생각해주세요, 테스트. 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프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루나라는 게임이고요. 예, 스팀에서는 지금 무료 버전이랑, 스팀 에디션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스팀 에디션이랑 무료 버전이랑 뭔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그 구입을 안 해갖고 일단은 무료라고 해가지고 예, 일단은 무료만 일단 다운받을 수 있다. 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예, 오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게 단편 축구 게임이라고 하지만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길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팔로우 맵스 유튜브에서도 구독과 좋아요 아프리카으로 자죠. 예, 추천과 되게 되게 맞습니다. 일단 예, 시작하도록 하죠. 샘플?
Whoa. Well, 그러고 나서는 컨저링을? 영화 컨저링 아시죠? 예. 네. 그리고서 누가 문 열고 온 것 같네? 어. 진짜로. 자, 어. 문 안에 기억해줬다. 세이브 페이지는 20개고요. 자, 여기 세이브. 어. 자, 너 방에 뭐 알 것 같고, 이거. 이거 뭐야. 사랑하는 우리 딸. 오늘은 엄마랑 아빠 둘 다 늦게 들을 것 같아. 먼저 올라가서 자고 있으렴. 그 전에 손 씻는 거 잊지 말고, 부엌에 접시 3개가 비던데, 어. 찾아서 싱크대에 좀 놔주렴. 좋은 꿈 꾸고, 라고 나와있네요. 예. 자, 그러면, 오브. 아, 이 그림자구나. 어, 근데 세이브 할 수 있냐? 아, 세이브 못한 거. 어, 오케이, 알았어. 어. 자, 그러면은, 어. 올라가기 앞서서, 예. 설거지부터 해야겠지? 예. 근데 설거지 할 게 있나? 어. 접시 3개는 또 어디에 있고. 어, 뭐 이거 전화기 했구나. 어. 자. 띠띠띠, 자. 지금 거시는 전화는 없는 번호여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장난이다. 자, 오, 뭐야. 얼마 전에 찍었던 가족사진. 아, 가족사진. 그리고, 오, 뭐야, 피아노구만? 어. 어, 뭐야, 어. 아, 이거구나, 어. 어, W는 아마 저 이거 샵이죠? 예. 이렇게, 자, 돌아가게, 어. 그럼 쳐봤는데요. 어. 재밌게 한번 쳐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 어. 손 씻고, 어. 손을 깨끗이 씻었다, 어. 그래야 착한 아이니까요, 예. 자, 이거, 아, 접시 되게, 어. 접시 챙기고, 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아하, 요렇게 해서 가지는구나, 어허. 그렇게 해서, 어. 아, 뭐야. 세 개 챙겨놓더라고, 이거. 아, 여기에 씻는 거, 설마? 여기에 씻는 거, 설마? 손을? 아니, 그거, 그릇을? 아, 이건 아니구나, 어. 잠깐만요, 예. 미안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접시 세 개로. 이거 올라가야 하나? 근데 이거 지금 잠잠 안 됐네, 자꾸. 어, 뭐야, 이거. 뭐. 2월 20일이요. 여기 동그라미 쳐 있어. 그리고 25일 깃발이 있고요. 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모르겠다. 어. 자. 아하, 여기다가, 아, 접시 이렇게, 아, 하나씩 챙겨야 어, 그리고. 아, 뭐야, 이거! 헝그리 더블이트 뭐야, 예. 일단 이제 종료. 이거는 뭐 있어 이거. 아, 뭐 이거 세이브, 아 이게 세이브할 때 이거 있구나. 아하. 일단 두 개를 챙겼고 세 번째 어 접시 쳐야겠구나. 어. 저 책이 있네. 어 뭐야 이거. 가장 가운데에 앞길이 돼 있다. 라이스 뭐라고 뭐야 뭐라 이거 라이스 아닌가 뭐 뭐라 피스 아니, 뭐 이상하게 써있죠. 나 잘 모르겠다. 어쨌든 어 접시 챙기고 이거를 어. 이쪽으로 가서, 어. 아,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씻어준다는구나. 어. 접시 모두 가져왔다. 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싸는 거, 어. 싱크대 아주 그냥 자면 되나? 어. 그냥 자면은 되겠죠? 예. 아, 여기가 이제, 어, 루나가 자는 방, 어. 그, 다른 방도 한번 볼까? 어. 여기는, 아, 여기 이제, 어, 본인 그, 어. 화장대구나, 어, 화장대. 어, 화장실, 정확히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어. 뭐, 어, 그렇죠, 예. 네. 근데, 잠깐, 게임하고, 게임하고, 어, 게임하고 어떻게 되냐, 어. 당신은 너구리다. 길을 가는 너구리인데, 뭐, 너구리 없습니다. 마치 눈앞에 맛있어 보이는 감자칩이 있죠. 감자칩 먹고 배를 내쳐줘. 하자, 폭탄 주시다. 폭탄을 먹었다가 너구리 별로 안. 한번 해볼까? 어.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하고, 어. 자, 오, 뭐, 뭐. 아, 어, 아하! 이런 식으로, 오, 야, 야! 호라! 아, 요즘 신문에서 손 잡으시다니요. 자, 어쨌든, 먹지도 못하고 자꾸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봐. 어, 열 밖에 안 돼, 어. 말!
그래서 이제 랜덤성이 있어서 다행이네. 어, 야! 좋아. 어, 하나 먹고. 어, 피했어. 야, 근데 저기 걔가 지금 가만히 안 있는 거야. 어, 오케이, 알았어. 다음에, 어. 자, 어, 주시고. 먹고, 어. 이렇게 해서,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내 실력이 이렇다는 것만은 알아주자고, 어. 한 개 먹는데 1점이냐, 근데? 와. 아니, 아쉬웠네. 그래, 여기 세이브 포인트 여기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모르겠다, 어. 자, 어, 이제 자러 가자, 어. 일단은, 어. 아, 그래, 일단 컴퓨터는 한 적이 있으니까, 어. 일단 한 번 더 손 씻고 가자, 어. 볼 깨끗이 씻고. 자, 어쨌든 자러 갈까요? 예. 가방을 갑시다, 예. 됐어, 어. 하. 누나, 잘 들려. 뭐야?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야? 뭐야? 이 책은 말이지. 평범한 책이 아니다. 뭐? 무슨 책? 자칫 잘못 사겠다가 아주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 지금부터 내 말 잘 듣도록 하자. 알겠지? 저, 뭔데 그럴까? 오! 이 캐릭터 무슨 소리 들었다, 오. 오, 잠깐만, 뭐야, 잠깐만. 누가 들어왔어, 오. 발자국이야. 뭐야, 설마. 아까 그 책이? 그러지 않, 뭐, 예. 그러지 않길 바라야겠습니다만, 예. 일단 누가 있는지 확인해봐, 어. 오, 뭐야. 어! 가족 사진이 깨져 있다. 어! 뭐? 어, 아무것도 아닌가? 어, 아무것도 아닌 게 비어있다, 어. 화면이 저절로 켜졌어, 어. 화면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예. 딴 데 누구 있나? 어. 아직까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 어! 누군가, 2층 올라갔어. 어디로 갔지? 그리고 발자국도 없어요, 예. 어. 자, 이벤트입니다, 예. 어! 아싸, 안녕. 오랜만이야, 누나. 그동안 나 혼자 너무 외로웠어. 왜 도망치려는 거야? 우리 예전에 자주 놀고 그랬잖아. 오늘은 부모님이 늦게 돌아온다며. 그러니까 우리들이 밤새 재미있게 놀자. 숯바꼭질은 어때? 내가 먼저 숨을테니까 날 찾고 나면 건드린 후에 바로 뛰어서 네 침대 속으로 숨어, 숨어. 안 그래 잡히고 말 테니까. 뭐야? 내가 숨어야 되나, 이거 설마? 일단 녀석을 찾아, 찾고 나, 찾아야 한다, 이게 의미 있지, 지금. 아, 어떡하냐, 이거. 이거, 30초 남았네. 어, 이제 세이브는 했거든요, 물론. 세이브는 했어요, 예. 이게 여우야, 여우야, 뭐하, 아니란 소리 들려, 지금, 나들은. 이거 소리야, 그 소리야. 어디서 숨어라 얘기 전에 좀 잘, 감이 안 잡히고, 여기다가, 어. 10초 남았습니다, 예. 아, 근데 못 찾아. 아우! 야! 이거 어떻게 찾으라고! 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야지, 근데, 어. 아. 일단 보자고. 숨을 만한 구석이. 일단은 자신을 찾아달라 얘기인데, 어. 여기 놓고. 반짝이는 것도 뭐 있으면 좋던데, 반짝이는 것도 안 보이니까, 어.
어, 아, 여기 있다, 어. 아하! 아하. 그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어. 얘를 찾았으면요, 예. 근데 얘가 찾는 것도 이게 랜덤인가 보네, 이게, 어. 지금 보니까. 어, 찾았다, 어. 찾았으면은,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침대 안으로 해서 숨으라 얘기했으니까, 어. 근데 안, 근데 어디에 숨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아, 그, 잘못 눌렀네. 일단, 내용 한번 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이거, 나 모르겠어, 지금, 어. 일단은, 여기서 다시, 어. 다시 한번 해봐, 어. 일단, 다시 한번 해보고, 어.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자, 어. 어쨌든 쨍그랑 걸었고요. 예. 당장 1층으로 내려와야지. 어. 자, 오! 그리고 누가 위로 올라가. 어. 자, 여기서 내용 한번 읽어보죠. 예. 깜짝 주의하시고요. 아이고, 이거 갑자기 쎄, 어. 자, 숨바꼭질요. 아, 건드린 후에, 어. 그니까, 제트기 건드린 후에, 어. 이 방 침대 쓰고 있으면, 어. 아, 어렵, 저 안 버려요, 어. 다시 한 번, 어. 여겨놓고, 어. 여우야, 여우야, 뭐하, 이란 뜻을 지으러, 어. 이렇게 하죠. 아, 이렇게 피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어. 오케이, 어떻게 하지? 알았어, 이제부터, 어. 다시 한 번, 어. 오케이, 어. 일단, 어디 있는지 찾아야 이거, 어. 여기 없어. 어, 잠깐만. 아, 아니구나, 어. 여기 있나? 여기 없고, 어. 여기 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쪽으로, 어, 야, 아! 아, 이게 대각선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 대각선만 있다면, 어. 저 이거 한 시간 갈 것 같군요, 지금 상황이, 근데, 어. 상황이 그래요. 어. 한 시간 갈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분, 어. 게임을, 어. 30분짜리 뭐 조금 게임 한다고 하면은, 어. 그 다음에, 어. 한다고 해도, 어. 뭐야, 그, 어. 어, 아, 씨. 그 다음에, 늘 항상, 어. 한 시간이 걸린다고. 아. 일단 찾자, 다시, 어. 아, 씨. 이거 아니 왜 탁자 왜 거기 놨던거야 왜. 아이씨 짠하네. 어 아
해줘야 뭐하니. 자, 이렇게 숨어. 저녁 잘 먹었습니다. 저, 뭐 바보 이래? 맛있게 잘 먹었니? 네, 세상에서 엄마 해준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어머, 얘도 참. 오늘 학교를 잘 다녀왔고? 네, 엄청 재밌었어요. 공주님이 잘 다녔더니 아빠도 정말 잘하셨구나. 우리 공주님 오늘 학교 와서 뭐 했나요? 오늘은 수업 시간에 카드를 만들었어요. 직접 카드를 만들었다고? 대단한데? 피아노도 잘 치고 못하는 게 없군요, 공주님. 그럼요, 여보. 누구 딸인데. 세상에 벌써 9시간 다 되었나? 자, 이전에 피아노도 보고 자겠군. 여보, 기초 좀 풀게. 네, 여보. 읽으세요. 저도 방으로 올라가 볼게요. 아. 그러려. 자기도 양치자는 게 있지 말고. 알았어요. 하면서, 아, 이렇게, 어리부자, 꺼졌던 그릇이 어디 있더라? 저, 세이브해주고, 여기서 이제 과거 얘기하라고 갔죠, 지금. 이제 그릇을 찾아야 한다. 어머, 누나, 자기 전이니까 우리 같이 좀만 놀자. 따라와, 올라가서 내가 먼저 카드 보여줄게. 먼저 올라가 있을게. 라고, 아하,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하죠, 예. 자, 아, 뭐야, 아. TV 광고, 꺼주고, 이거 피아노 전화 바쁘다, 잘 놀아. 위에서 놀고 있어. 아, 위에서 놀아야 돼? 위에서 놀아야 한다? 자. 근데 뭐, 다리 바뀐 것도 없네. 저 위에서 옷이 올라가고, 누나의 방으로 가야 하나, 설마? 아, 어서 앞에 앉아봐. 저. 짜잔, 내가 만든 카드야. 예쁘지? 만드는 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카드로 게임도 할 수 있어. 바로 해, 달, 별 카드게임. 해, 달, 별 카드게임? 어떻게 하지? 알려줄게. 자. 게임 설명 들어볼래? 예쏘. 알았어, 설명해줄게. 카드는 총 3가지가 있어. 해, 달, 그리고 별. 해 카드는 3장, 달 카드는 5장, 별 카드는 10장. 다 합쳐서 16장을 할게요. 아하, 16장을 만들어야 한다? 해는 5점, 달은 3점, 별은 1점. 플레이어는 각각 5장의 카드를 뽑고 마지막에 카드의 점수 합이 더 높은 쪽이 이기는 거야. 처음에 2명이 각각 5장 카드를 가져가. 그 후에 카드 3장 아무거나 보여주는 거야. 난 해, 별 2장, 그리고 해저에서 총 7점이고 루나는 달 하나에 별 2개, 총 5점 이상이네.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점. 플레이어는 각각 한 번씩 모든 카드를 바꿀 기회가 있어. 상대방 카드의 합이 더 높아요. 바꿔보기 좋겠지. 먼저 하는 사람이 카드를 바꾸고 있다 하면은, 가지고 있던 카드 전부 카드 봉지로 돌려보내고, 다시 카드 봉지에서 5장 뽑는 거야. 이번에 해 한 장, 달 한 장, 별 한 장이네. 총 9점. 대신에 루나 저기서 카드 바꿀 수 없어. 그 다음 내 차례야. 나도 카드 바꿀게. 나도 카드 전부 카드 봉지로 돌려보내고, 다시 5장 뽑으면, 아! 별 3장 3점! 아까부터 오히려 장소가 낮았어. 하지만 아직 몰라. 카드 두 장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양쪽 플레이 모든 차례 끝났으면 마지막 덮어둔 카드 전부 뒤지는 거야.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머리 아픈데 이거. 13점, 루나는 11점. 아하, 어려운데 이거. 자, 시작하자고. 두파하면 이기세요. 먼저 승리하려고. 자. 자, 어떤 카드 공격, 내 쪽에서 골라야겠지, 가운데, 그리고, 얘를 해가지고. 자, 하세 이미 정했어. 아, 이렇게 해서, 보자고. 와우! 15장, 15점이에요, 근데, 카드 바꾼 마음 없어, 지금은, 자, 카드 바꾼다고 했으니까, 이제 15점이에요, 저는. 예, 15점인데, 보자고. 지금,
얘가 지금 4점, 얘가 지금 4점, 4점인가? 어, 아니야, 5점이다, 5점. 일단은, 어, 아직 바꾸지 마, 어. 아직 바꾸지 마, 어. 나머지 카드 공개해. 자, 어떻게 되냐? 아하! 이겼다! 역시 안 바꾸지 잘했다, 어. 됐어, 어. 1라운드 이렇게 해주고, 어. 다음 판, 어. 오케이, 좋아. 이번 3장은, 어, 얘. 얘. 얘로. 어. 자, 3장, 공개. 살짝 좀 불안한데요, 지금? 어. 1, 3 오면은, 어. 7, 어. 1, 3 오면은, 어, 아, 9구나, 9. 5. 9에 저쪽 3, 어. 6. 자, 생각해보자고, 어. 지금 3, 5점, 6, 7, 어. 내 쪽은, 6에, 해가 3, 해가 5라고 했죠? 해가, 어, 5라고 했고, 다시 3해야지가, 어. 8, 9, 5. 6, 어. 아직 6. 자. 어떻게 되냐? 아하, 이겼다, 어. 안 바꾸기 잘했어, 어. 역시, 어. 이렇게 해서, 예, 이겼죠, 제가, 어. 내가 졌네? 아쉽다. 그래도 재밌었어. 하면서, 어. 아직 시간이 더 남았으니까, 이번에 숨바꼭질 놀이 하자. 아, 잠깐,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해가지고, 어. 누나는 아무 말 없이. 그리고는, 서랍 여는데? 뭐지? 아하, 아까 그, 책이구나! 아하. 책의 주의사항. 의식의 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희생자의 한 장소에 같이 있어야 한다. 그 후 사용자의 의지에 담아 주문을 높여 그 고체력이 효력이 발동되어 의식이 사라진다. 아하. 의식이 시작되어 결코 돌릴 수 없다. 희생자 두 번 다시 원래도 돌아가지 못한다. 희생자의 모습이 보이는 건 오직 책의 사용자뿐. 책 속의 세계에서 영겁의 시간만 흐른다. 이가 아무래도 책을 부인이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마 사용했나 보네. 만약에 사용되었다면은 어. 어떻게 됐지? 어허. 아깝다. 여전히 잘하는 숨바꼭질. 그동안 나 혼자 너무 외로웠는데. 오랜만에 같이 들어서 너무 즐거워. 이번에 시간을 좀 더 줄게.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까? 자, 또, 숨바꼭질이요, 예. 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어, 잠잔다. 잠꾸러기, 어. 여기 놓고, 어. 여기 없어. 여기 없고, 어. 혹시 내가 놓쳤을 수도 있을까, 어. 여기 없고, 어. 이쪽이나? 아니, 없었어. 어디로 갔지, 너? 혹시 어 아 여기 아까 봤어 여기도 아까 봤는데 어 어디로 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 아 이거 이러면 이거는 어 내가 확실히 진 거 같은데 어 이거는 확실히 졌어 찾다 그래도 어 아 근데 이게 그 다음 번 찾기는 어렵겠네, 아하. 와, 이게 두 번 찾는 거구만, 이게, 어. 아하, 오케이, 알았어, 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 어차피 랜덤성이 짙기 때문에, 어. 시간이, 어. 많이, 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찾고, 어. 두 번째는, 안 보이고, 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이게 랜덤성이 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다가, 어.
어디로 갔지? 여깄다, 어. 그리고, 어, 어, 야, 야, 주주, 어. 그래서,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어. 됐어, 어.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자, 봉이, 어, 엄마랑 아빠랑 잠깐 나갔다 오라고. 어디 다녀오시게요? 봉이네, 이건 사실 비밀인데, 내일이 드디어 우리 고객이 생일이라니.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생일 선물 사러 가야겠다. 정말요? 우와, 신난다! 갔다 또 집 잘 보고 있으시겠니? 그럼요, 집 보는 거, 집 보는 거야, 일도 아니에요. 아하, 우리 공주도 아팠네. 여보, 수사 가보자고. 곧 지금 가게입니다, 진짜. 네, 여보, 어서 손들이죠. 그럼, 엄마랑 아빠 갔다 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무래도 이 책상에 또 주인공을 아마, 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엄마랑 아빠가 어떤 선물 사오실까? 엄청 기대된다. 그럼 나도 슬슬 방으로 들어가 볼까나? 방에 대해서 퍼즐이자 맞춰야지. 하면서, 어. 어허. 여기 내 방이 아니야. 아, 자기 방이 아니라고? 어. 아, 여기 이거, 아, 이게 생일이구나. 아하. 또, 어쨌든, 어디 보자. 이거 여기에, 저거 여기에, 어. 자, 아, 이거 직속 퍼즐이구나, 어. 자, 보자고, 어. 자, 그러면 여기, 어, 여기 아니고. 움직이는 거 잡으려고. 여기, 여기가 여기고, 어. 그리고, 어. 이놈이, 어. 여기, 어. 그리고, 이놈이 이쪽이지, 어. 그리고, 이쪽은 이쪽으로. 직소 퍼즐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 잘 보이실까는. 저도 뭐 직소 퍼즐 해봐서 아는데, 어. 조금, 어, 어렵긴 하죠. 그리고, 이, 여기는 이거. 그리고, 이쪽이, 어, 이쪽 가게 해주고, 어, 여기, 이렇게 되네요. 후! 다 됐다.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야. 슬슬 저희 집 다 됐네. 엄마, 아빠는 언제 오시려나? 맞다, 저녁먹기를 같이 놀자고 했었지? 옆방으로 가봐야겠다. 가서 내가 맞춘 퍼즐들이 보여줘야지. 아, 이래가가지고, 보여주는구나. 기다렸지? 나 들어갈게. 뭐야, 어디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안에 있어? 아, 안에 있었구나. 아무 말도 안 해서 없는 줄 알았잖아. 이거 봐, 내가 맞춘 그린 퍼즐이야. 어때? 왜 그래?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고? 어? 그 책은? 설마 이 책하고 저 그... 그거와 관련된 거가 설마? 이거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저 어쨌든 이렇게 숨어있다가 어 너무 즐거워.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아. 또 이제 해가 뜨려하거든. 그 전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해. 화장기사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뭔데? 침대에 숨었을 때 그곳으로 데리고 와줄게. 그건 어디? 나랑 같이 가자.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갔을까, 어. 또, 이거 또, 힘들게 하겠는데요, 예. 여기 놓고, 어. 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사꾸러기. 라는 뜻이에요, 어. 어디 있을 건데요? 어. 여기 놓고 여기 있나? 어, 괜찮고 그다음에 어. 두 번째 어. 여기 놓고 30초 남은 상황 예. 자, 어 뭐야? 자, 이렇게 하고, 아! 아! 아하. 오케이, 알았어. 어. 다시 한 번, 예. 일단 들켰죠, 예. 그럼 이쪽 와야 하나, 설마? 아, 이게, 어, 아, 아, 오케이, 알았어. 이거, 그, 어. 전멸 쓸 줄 아는구나, 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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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 다시 이제, 어. 다시 이제 숨어서 이제 어떡하라고. 자,
뭐야? 아까도 해달별 별이랑 직속버들 그리고 저 책인가 설마?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울고 있어. 여기 어디야? 싫어, 무서워. 난 분배 방에 같이 있었는데 어째서 이런 곳에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 저도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내보내줘요. 내보내달라고요. 아무도 안 들려요? 누구랑 저기가 제발 날 내보내줘. 제발. 이러면서 우는데. 자, 과연 다시 나왔어. 그리고는 뭐야?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까지 진짜? 방은 똑같은데. 뭐랄까 그 캔버스에다 그린 캔버스에다 포스터 물감을 그려놓은 그러한 느낌? 그러한 느낌의 뭔가 내 뭐야 이거? 아하, 그린 퍼즐 조각. 이걸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일단 보자고. 뭐야? 엄마가 찍힌 사진이다. 사진? 사진이 왜 여기 있어? 자, 그리고 아빠가 찍힌 사진. 그리고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기, 원래 TV야. 여기 걸려있어서 TV가 없어. 그리고 발카드가 놓여있다. 설마 뭔가 관련이 있는 건가 설마? 일단 좀 더 살펴보죠 지금. 없어 보이는데. 다시 돌아가야 하나 설마? 그리고 본인이 찍힌 사진까지. 자, 그리고 뭐야? 누구지? 이걸 맞춰보는데. 뭐야? 예전에 찍었던 가족사진. 잠깐 설마 이 루나의 동생이 있었다? 이런 건가 설마? 뭐야? 내려갔어. 보자고. 어디로 갔지? 설마 밖으로 나갔나? 내려갔어. 여기 놓고. 저 뭐 반짝이 왔다. 이게 반짝이 조일이나 그래. 자, 잠깐 저 화장실 갔다 오고 지나가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좀 보시고요. 광고를 주세요. 15일 토요일, 오늘은 언니랑 함께 숨바꼭질 노량 하루를 보냈다. 이거 내생이 많았네. 얘한테 동생이 있었다는 거. 언니의 숨바꼭질 좋다. 언니랑 같이 노는 거 전반적이다. 내일도 같이 놀고 싶다. 2월 16일 일요일, 언니가 어떤 책을 들고 왔다. 오늘도 같이 놀고 싶었지만 언니는 책을 봐야 돼서 방을 들어왔다. 언니는 책 읽는 거 좋아하나 보다. 책을 좋아하나 보다. 2월 17일 오늘은 엄마랑 아빠한테 피아노 쳐줬다. 엄마랑 아빠가 다쳤다고 박수를 쳤다. 너무 기쁘다.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대. 정말일까? 2월 18일 화요일 비가 계속돼서 그런지 날씨가 안 좋았다. 언니가 뭐하고 있다. 그때 가져왔던 책을 계속 읽고 있었대. 엄청 재밌나 보다. 다음에 빌려서 읽고 싶다. 2월 19일 수요일 내일은 드디어 내 생일이다. 너무 기쁘다. 좀 이따 저녁에 언니가 자기 방에서 같이 놀자고 있다. 표정이 안 좋아 보다. 무슨 일일까? 그러고서 2월 20일
없어요. 설마 그 책을 이용해 가지고 설마 그 동생을 희생시킨 거 아닐까? 어? 나가고 싶어. 엄마 아빠 살려줘요. 내 일기장 봤구나 누나 언니. 그동안 묻고 싶었어. 왜 그랬던 거야? 왜 나 이곳에 가둔 거야? 그 책 가져오지러 언니가 이사해줬어. 날 방으로 불렀고 이 책들 가져버렸잖아. 그래서 줄곧 이곳에 갇혀 있었어. 이 춥고 어두운 곳에서 계속 혼자서. 대체 왜 그런 거냐고.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 때문이라고. 언니가 날 가둔 거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어. 하지만 내 모습 언니밖에 보이지 못해. 언니만 없으면 난 정말 이 책 속에서 평생 외톨이가 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자. 이곳에서 나랑 같이 놀자. 영원히. 자, 나, 또 찾아야 돼요. 예. 여우야, 뭐하, 저 검은색 같은 경우 있죠. 예. 저거 밟으면은 저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 이렇게. 또 숨바꼭질 시작이야. 다 쳐줘야 되는 것도. 일단 찾았고요. 예. 두 번째 어디 있을까? 위에 있으라. 여기 없어. 그럼 혹시 책 교회? 여기 없어. 그럼 이쪽. 없네?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여기 있다, 세이브, 자. 야, 전면을 썼어. 중간에 전면 쓰기 없긴데 이거. 됐어. 이번 거 샀다. 자, 거기야 잠깐 이리 와 보이니? 무서워하지 말렴. 난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아주 맑은 눈을 가졌구나. 이름이 뭐니? 누나? 정말 예쁜 이름이야. 부모님께서 잘 지어주셨구나. 근데 부모님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혹시 집에 있는 동생 때문이지 않니? 어떻게 하겠는 지구나 너. 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단다. 동생이 태어나고 언제부턴가 부모님이 달라져서 너도 느꼈거든. 그럼에도 겉으로 괜찮은 척 하지만 예전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너의 마음. 설마 질투심 때문에 그 책을 이용해가지고? 헐. 난 알 수 있다다. 너의 그 외로운 마음을 난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너의 꿈을 이어줄 수 있다다. 이 책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책을 내 의사에 맞았어. 누나 잘 들려. 이 책은 평범한 책이 아니었다. 사랑을 보이시고 존재를 지어볼 수 있는 책이었다. 이 책은 사랑을 보여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어지지. 그 사람이 쓰던 물건, 다른 사람들과 익혀 모든 것이 현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렇게 책 속에 홀로 갇히게 된 사람은 머지않아 미쳐버리고 망가지게 되어 결국에 괴물로 변해버린다.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되거든. 이 책에 동생을 가진다면 동생의 존재는 사라지고 오늘 너만 바라고 있는 거야. 그것이 네가 바라는 게 아니더니 이 책을 사용하는 글이 될 거란다. 어쩌니 책을 사용하고 싶어지지 않니? 하지만 반드시 알 수가 있어. 의식이 행해지면서 시간이 지나서 책의 효력에 점차해야 기지는 시기가 오지. 그때 딱 한번 괴물이 책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그럼 괴물로 변해 동생이 밖으로 나와 누나 너는 책 속으로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책 속에 들어갔던 거구나. 아하. 나 책 속에 새겨 끌어갔다면 최대한 빨리 그곳에 나와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누나 너 역시 괴물이 되고 말 테니까. 열리지 않던 문을 찾아. 열리지 않던 문? 그곳이 바로 출구가 될 거란다. 그 문을 찾아 원래 세워 돌아가야 한다면 두 번째 책 받고 나오지 못한다. 영원히 책도의 세계에 같이 내리고 영원히. 자 이제 손을 내밀어. 그리고 너의 꿈을 이루고 거라 루나. 이래가가지고 질투심 때문에 하나 때문에 그 책을 가져갔던 거네. 하하. 언제까지 침대에 숨기 말 거야? 야, 뭐야? 또 바뀌었어. 열리지 않던 문을 찾아야 한다. 자, 현재 어디서 잘 보이지 않나?
양초가 되어 있다, 뭐, 뭐라고 써야지 안 보이네, 됐다 보자, 사랑하는 우리 딸, 루시아. 아, 루시아구나. 생일 축하한단다, 나 이때 계속 읽어보죠, 네가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구나,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피아노도 잘 치고, 뭐든지 잘 만들고, 우리 루시아 정말, 재능이 많아 보여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중에 어릴 때 몸에 훌려 살지마. 루시라냐고요? 아빠, 엄마, 아빠 널 항상 사랑해. 앞으로도 항상 행복하기 바래, 생일 축하해. 이 편지를 비밀 숨기는 뜻이다. 찾아보렴. 사랑하는 엄마, 아빠. 뭔데, 양초가 놓여있네, 이 편지 엄청난 비밀 숨겨져 있대요. 근데, 어떠한 건지 모르지, 못 지냈다 그래, 문이 막혀있네, 아하, 이것도 뭐 맞춰한다, 이거 설마, 설마 이거 아니야? 안 되고, 가만히 있어봐, 혹시 뭔가 힌트가 될 만한 건 없나? 잠깐, 여기 끝자락에 하트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걸 한번 이걸 한번 맞춰봐야 한다, 이거지, 설마, 여기, 잠깐, 저거 보이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네, 화살표는 있어 보여, 그리고, 하트 화살표 두 개, 뭐야! 나타났어! 자, 소중한 루시에 보이는 암호 메시지, 뭐냐고, 네모, 동그라미, 역삼, 화살표, 하트? 이게 그건가, 네모, 동그라미, 세모,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네모, 동그라미, 세모, 화살표, 하트. 맞다, 오케이, 문이 열렸고요, 자. 뭐야? 또 도망가야겠네, 이거, 자. 이곳에 너무 오래 같이 있었어. 엄마가 자기들 항상 노래 불러주고 있대. 엄마 목소리 기억도 안 나. 아빠가 치던 피아노 소리도, 엄마 아빠의 손길도 하나도 기억 안 나.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 불가능해. 언니 때 모든 게 망가졌으니까. 침대. 이제 더 이상 침구는 침대였어. 도망치지 마 언니. 나랑 같이 영의 색소의 세계 있어줘. 자. 또 전멸쓰냐, 전멸쓰다니, 좋아, 이렇게 하죠. 안 된,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방을 한 번 더 들어가야겠어. 다른 방향으로. 거기서 전멸을, 쓸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예측 못했겠지, 열리지 않는 문이라면, 이쪽일 거야, 또 거기서 전멸이냐? 아니, 전멸 대체 몇 번 쓰는 거야? 전멸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고 나면 한 십몇 초 걸리는데, 안 그래요? 와. 아니, 아쉽다, 속도 느려지는 부분에서 거기서 막힐 줄 몰랐네? 아껴 왔어, 다시 한 번, 자. 빠지고, 당하지라고, 이쪽으로 와서, 자, 또 테이블에 막혔어, 왜 테이블이 계속 막히지? 내 컨트롤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 게임, 엔진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 이거죠, 항의를 해야겠는데, 이거?
가자. 아, 아, 이런. 이번에 제, 이번에 제시돼요. 예. 이거 제시입니다. 예. 어,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어렵게 한다, 어렵게, 진짜. 어? 자, 어, 아이씨. 아, 제발, 제발. 어. 이러지 말라고. 어. 그다음에 어 이쪽 가자. 어. 아 거기도 전멸했냐 너? 아 어 어떡하지? 그다음에는 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 어차피 전멸 쓰는 거는 어 눈치를 깠으니까 제가. 어. 자. 이렇게 해주고, 어. 이렇게 되면, 어, 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어. 안 돼! 가지 마, 언니! 제발, 나 여기 버려두고 하지 마. 다시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제발, 날 버리고 하지 말아줘. 하면서 일단 마무리 해야 돼, 예. 아, 진짜 어려웠다, 어. 자, 그리고는, 예. 아침을 맞이하네요, 예. 돌아왔다. 그리고 동생의 얼굴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자 누나 엄마 왔어. 아빠 왔다 누나. 하하 이거 설마 해피엔딩인가요 이게? 미안해 누나 엄마가 많이 늦지? 일이 늦게 끝났단다. 우리 누나 공주님 밤에 혼자 무섭지 않으셨나요? 공주님 구하러 아빠가 이렇게 달렸단다. 어머 여보도 참 누나 손에 들고 뭐니? 아 귀여워 얼굴에 루나 그리 그리 공주님 저거 이제 얘 누구니? 얘 이름은 루시. 여러분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간에 좀 어, 뭐랄까 좀 찝찝함이 남아있는 에, 그러한 작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 지금까지 에, 루나였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그 책을 루나가 잡지 않았으면은 어땠을까? 그 질투심을 이겨내고 어 질투심을 이겨내고 어 책을 어 잡지 말고 어 자기도 봐달라는 듯이 어 부모님과 함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뭐 동생이 있다고 하자 저도 질투심을 느끼는 거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 동생을 버릴 수는 없잖아. 어, 동생을 버릴 수는 없고 서로 그냥 이야기하면서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길 바랬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뭐랄까 물론 혼자 있는 사람에 있어서 뭐 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형제가 있는 저로서는요, 이걸 보고 나서는, 동생한테 좀 잘해줘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에, 찝찝함이 남아있을 법한 그런 게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평가를 하기에는 좀 그러겠지만은, 좀, 이거, 이 게임은 좀 아니라, 라는 느낌이, 어, 탁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에, 어, 뭐야, 에필로그 있어? 어? 뭐지? 뭐야? 어? 저거 루시? 에 그런 느낌 있어. 어. 화장실 갔다 안 닦고 그런 느낌. 어. 뭐야 좋은 꽃구르나. 아 엄마였구나. 어. 어찌됐던 간에 진짜 에 에필로그 이렇게 끝났다고 하지만요 역시 에 이게 이해차 있을까요? 물론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에 잘 만들긴 했어도 이게 그 형제가 있는 형제나 그 자매 남매가 있는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불쾌했다는 느낌을 받게 한 작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쭤서 합니다. 트위치로 보시는 분들, 그냥 팔로우 할 때, 유튜브 보시면, 구독 받으러 오세요. 아프리카로 보시죠, 아시죠? 네, 추천과 지켜주게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나. 자, 오늘은요, 그냥, 예. 그냥 오늘은, 예. 엔디 음악 없이,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 하겠고요. 예,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예, 또, 언젠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시고요. 예, 공지는 트위터, 디스코드에 가입되셨던, 제체를 가입되신다면은, 예, 디스코드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